들어가시겠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재하 33기입니다. 안 맞아. 저는 다섯 글자로 가겠습니다. 강해 보입니다. 오.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미지가서. 그렇게 사진부터 봐가지고. 근데 맞아. 그런 되게 특이한 음악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되게 락킹한, 네. 되게 딥한 음악 갈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완전 뮤지션. 버스가 있다. 의외로 여려. 부담된 분. 완전 멋쟁이. 안경을 안 씀. 어려 보인다. 어리잖아요. 하신 거예요? 어리잖아요. 아니, 어리잖아. 사기캐. 나이 어린데. 공부 잘할 것 같다. 맞아. 똑부러져 보인다. 반전 매력. 선생님, 해맑다. 부럽다. 아, 깜짝 놀랐다. 여자로고 파워로. 파워. 노래 처음 들었을 때 파워풀해서 깜짝 놀랐다. 무대에서 진짜 버스 장면. 떨린다고 잘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제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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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쁘다. 너무 예쁘다. 웃음 속에 비친 무서움. 웃질래? 아니 오빠 그런 거 아니라 라고 할 뻔. 그런 거. 멋있었다. 똑부러진다. 제이 제이. 파워 제이. 파워 계획해요. 해국이 형들과. 너 피 아니야? 나 제이. 제이야? 우리끼리 엄청 피 같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아니. 근데 피랑 진이랑 완전 섞였어. 반반이야 거의. 맞아. 똑부러진다. 규리 얘기했어? 네. 뭐라고 얘기했니? 너무 예쁘다. 약간 물타기 느낌. 재수 화이팅. 그때 그런 첫인상, 첫인상. 아니, 합격했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없잖아. 목소리 요정. 맞아.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목요. 귀여웠습니다. 1차 때 제 뒷순서였어요. 그쵸? 저희걸요? 아닌데? 내 뒤가 하시고 엔더언니 하시고. 접니다. 제일 무서워 무대 전에. 제일 많이 떠는 편인데 무대에서 엄청 잘하고 음색 너무 좋고 호소력 짙고 너무 잘해서 진짜 반전 매력 엄청 느꼈습니다. 진짜 반전 매력 저도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맞아. 심판 마지막이었잖아. 저는 심지어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너무 죽는 줄 알았어요.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진짜 더 힘들어. 사람이 빨리 죽여줘. 네. 그래서 너무 아홉 팀 다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떨렸어요 진짜. 내공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 옮겨진 기공의 소유로 짬 타이거. 피아노 너무 잘 쳐요. 나이가 많아서. 엄청 공허한. 네,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진정한. 처음에 하루 누나가 처음에 보이싱 딱 잡았을 때 그래요? 뭔지 아시나요? 언니 따뜻해 보인다. 맞아. 맞아, 인정해요. 좋겠다. 그 장면이 좋겠다. 완전 좋겠다. 근데 맞잖아. 다 그래서 딱 첫인상인데 이렇게 딱 맞아. 인정.
되게 자연인. 아, 안녕하세요. 자연인. 네, 자연인. 그때 네. 처음에 올 때 그 군산에서 농사를 이렇게 꾀재재하게 와가지고. 전 농사를 하니까 아니 진짜 지 이렇게 어느 밭 가꾸는데 같이 도와주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꾀재재한 모습. 훌륭해요. 막수하게 빠져. 도인 같았어요. 되게. 아 그 기타를 너무 잘 치셔서 맞아요. 네. 기타를 좀 에릭스 미쳤어요. 아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차 예선 때 대기실에서 네, 마주보고 앉아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궁금하다 이 사람. 왜냐면 뭐 뜨개 모자 같은 걸 계속 늘어날 것 같은 가방을 메고 있어. 양복장가 약간 이런 뭔 사람 칭찬이나 뭐야 아티스트 맞아 강렬했지. 그 유튜브에서 그 이렇게 실은 영상 올리신 거 봤는데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좋아요도 막 너무 좋았어요. 대부분 그 부분 디봉적 올리는데. 공개로만 올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영상도 또 막 기존에 그것도 마요에 가지고. 난 그것까지도. 나는 다른 분들 다 찾아봤는데 다 안 나오네. 어디 갔어? 나도 사정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해했나? 네 뭐라고 했었니? 메리클랩트 언제 했지? 이거 문자 전 들었어요. 맨 처음에 찬양 잘할 것 같다. 약간 진짜 첫인상이 그랬어. 교회 오빠 진짜로? 실제로 어떤가요? 저요? 찬양 조금만 열심히 부를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예요, 오빠? 아니요, 저 그러니까 교회 얼마나 다녔을까? 저 교회 안 다녀요. 눈썹도 되게 맞아 진하신 것 같아요. 되게 도토리 같았어요. 저 머리는 되게 머리 짧게 엄청 순박하시다. 맞아 맞아. 순수 진지 청년 같은 바른 청년. 아 바른 청년. 이게 맞아 실제로 진짜. 아까 사러 가는데. 차가 오잖아요. 차가 오면 보통 그냥 뭐 피해가거나 이런 인사하고 왔어요. 기다려달라고 약간 제스처가 화나는 무서워. 저는 노래 처음 듣고 되게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시원시원한 노래를 하거나 뭔가 좀 되게 털털한 노래를 할 것 같은 인상이었죠. 우리가 너무 예쁘고 로맨틱해가지고 맞아요. 뭐 정말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 막 하모니카 아 뭐 그거 불면서 이렇게 기타 치시는 것도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저도 그 진짜 목소리가 너무 잔전이었어요. 너무 스위트해서 범진 첫 인상 톡 인상으로 해주세요. 우리 피자 먹던 날? 네. 엄청 까분다. 거의 말 많다. 아니 첫 인상 첫 인상 응 그랬어. 첫 인상은 안 그랬어. 기억에 근데 아 얘기 딱 나누기 전 그러니까 저는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집에 가면 아이예요. 집에 가면 혼자잖아요. 배려해. 혼자니까 되게 곱게 자란 막내 동생? 막내네 아니죠? 네. 맞아 맞아. 혼자 울고 실컷 공유 안 하고 혼자 울고 지금. 좋은 건 없네요. 덕분에 분위기가 잘 풀렸어.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윤활제 같은 사람. 네 맞습니다. 에너자이저. 아
나도 좋아요. 아까 우라고 했잖아. 아, 네. 아, 배려가 많은 사람 같았어요. 아, 진짜요? 네. 어, 그쵸, 그쵸. 네. 전 처음에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말 조용하고 시크할 줄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아, 솔직히 말하면 분위기가 진짜 말을 안 하면 네, 그렇게 했어요, 진짜. 진짜 그러면 내가 맞아, 내가 여기서 오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맞아, 많이 조용하게. 근데 경연대회 때 슬픈 노래 하셔가지고 되게 의외였어요. 어. 되게 발랄한 거지. 아니 발라더잖아. 아 발라더네. 아 그리고 노래할 때 감정선이 너무 좋아요. 감성. 어 연예인 유뱅 사이언. 뭐 불러요? 너에게. 너에게? 너에게 클라이맥스. 너에게 나 없어 뭐 하고 있어야 돼. 너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감사합니다. 너에게 나는 널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 너의 어둠 속 그림자 되어 영원한 너만의 사랑이 되어. 대학생 같다. 이제 졸업했어. 멋진 언니. 오, 걸크러쉬. 맞아, 걸크러쉬. 기타 너무 잘 친다. 기타 전공. 서경대. 유일한 친구. 아 맞아, 유일한 친구. 뭔가 운동을 하나 할 것 같았어요. 복싱. 복싱합니다. 여자 배우님이랑 되게 잘 오셨네. 욕 먹어요. 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아 박규영. 박규영 닮았네. 이미지가 그 되게 막 걸크러쉬하고 제일 아니고요. 예의적이에요. 좋아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저도 그런 음악 할 때 그런 음악 이상한 음악은 아닌데 네. 저렇게 되게 뭐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음악 할 줄 몰랐는데 그런 게 되게 멋있었어요. 매력적이에요. 좋아하는 음악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멋있어. 라디오도 좋아. 네. 오아시스. 오아시스 알러비. 리허설 하는 거 잠깐 봤었는데 그 그루브가 너무 찰지고 좋아가지고 와 이거 진짜 훔쳐가고 싶다 그리고 단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시고 약간 저도 보면서 어? 단발? 아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 공연 때 보여드릴게요. 그루브를 그런 몸으로 한 거고 아 근데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되게 몸이 이게 유연해지는 느낌? 원래 몸 되게 몸신데 이게 아 나한테 관절이라는 게 없어서 한 명 어디 갔죠? 별 아닌가? 일 아닌가? 별 1 근데 왜 별 1,7이신 거예요? 제 17학번. 아, 두 별은 어디서 나오신 네. 거예요? 별 좋아. 거기가 별이 많이 보여요. 어, 나 감성적인 곳이에요. 좋은 곳인데. 그 운동장 올라가면은 별이 쫙. 어. 근데 되게 저는 기타 칠 것 같았어요. 첫 인상. 아, 맞아. 약간 홍인상은 되게 피아노는 아니고. 피아노는 아니야. 맞아. 순수였습니다. 의외야. 맞아요. 아니, 그거 아는데 변수다 이런 거 잘라도 잘라도 돼요. 사이 좋은 것만 그 약간 어, 예. 안경이 저 안경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패션 안경인가요? 패션이에요. 아 멋진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돼. 쓰고 안 쓰고의 좀 차이가 뭔가 왜 1987 그런 거에서 검사 앞으로의 또 음악이 되게 기대 또 궁금해요. 아, 다음에 네. 두 번째 곡 하실 거 되게 기대돼요.
뭔가 그리고 되게 동안이셨어요. 몇 살이세요? 몇 살인지 모르시죠? 정확히 27살. 까마까마 30살? 에이 너무 같다. 아니요 저 93년생이에요 어? 잠깐만 7살 차이 나랑? 어, 그러면 어? 31살이신 거예요? 진짜 동안 우와, 우와 대박. 그럼 제일 여기서 연장자신 거예요? 아니요. 잘라. 근데 그만큼 누님이 그만큼 어리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좋은 뜻인 거지. 두 살 많아요 누나의. 말도 안 돼.